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10년 넘게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아프리카 입지도 있었고 각자 어떤 그 전성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BJ를 평가한다면 평가하는 거겠지만 예. BJ 티어표 정리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도 요게 이제 기존에 뭐 트위치를 보시거나 좀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나 우리 침착맨님이 좀 즐겨 하시는 것도 컨텐츠기도 하고 또 저희만의 주제로 한번 그렇죠 준비를 했죠. 자 랄프 씨 뭐 이거 저 준비됐나요? 예 링크 드렸습니다. 이거 링크라는 거야? 예. 좋네. 야,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좋아. 바로 뒤에서 이렇게. 제가 거의 반 BJ야. 그러네. 그러게 왜 왜 이렇게 매니저들을 쥐잡듯이 잡고 잡들이 해가지고 매니저를 그렇게 갈아치우냐. 아니 그럼 하면 야 내가 정준하 형이냐? 아 뭐 좀 비슷해. 뭘 비슷해? 아 정준하 아저씨랑 좀 약간 좀 그런 왜 이렇게 매니저를 잡들이를 그렇게 하는 거야? 잡들이를 해. 나 아무도 안 쥐잡듯이 잡고. 아니야. 너 여기 한 명 있던 거 어디 있어? 어? 걔부터 얘기해 그러면. 한 명 있던 거래. 이름도 몰라. 그래. 아 저거 왔구나. 저거 아 왔구나. 오케이 이렇게 잘 만들었네. 야, 잘 만들었다, 랄프야. 와. 감사합니다. 자, 방제로 그래.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어그로 조금이라도 네. 끓여봅시다. 그런 게 재밌, 저게 뭐냐면, 밑에 수많은 BJ들이잖아. 저기 S, SS, S, AP 보이지? 저기 티어잖아. 롤로 치면 골드, 브론즈. 거기에 움직여서 박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아. 뭐라 그냥 봐도 알 것 같아. 그래? 아 근데 서윤이 너는 너무 모른다 입지에 비해서. 10년 동안 방송 어땠네. 아니 너 뭐 이렇게 너 요즘 뭐 하고 사냐? 나? 개 나? 키우고. 그냥 살지. 그냥. 아니.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아니 그냥 하루하다 그냥 사는 거지. 아니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아니 모르는 왜 알아야 돼 내가? 그래 맞아. 네. 그것도 맞지. 랄프 오늘 진짜 고생하네. 아침 일찍. 아 그러니까요. 있었을 텐디 비비. 그래 랄프 내가 담배 한 보루 사줘야겠다. 담배 한 보루 사준대. 무슨 선생 김 선생 김봉두야? 이거 항목이 좀 작아서 그런데 B까지 있는 건 좀 그러니까 좀 더 만들어. 이거 네가 이거 좀 컨트롤 해봐봐. 아 알려드릴게요. 네.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이거를 맨 밑에 있는 거 누르세요. 맨 밑에 이거를 네. 그리고 저기. 네 번째 있는 거 에더 로우 빌로우. 야 밑에 밑에 있어요. 이거 그 오른쪽. 이거 그 오른쪽. 이거? 네. 야 갈기세요. 여러분 갈기세요. 담배. 그 정도. 야 됐어.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알파벳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랄프 C. 아니 대문자로 해야지. 아 근데 너무 많으면 재미 없을 것 같지 않아? 좀 줄이자. 줄이고. 한 F까지만. 그래. F. 근데 저 F에 누굴 집어넣냐? 랄프 이거 없애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없애는 건 톱니바퀴 누르고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로. 그나 너가 이거 아니 키보드 딜리트 누르라는 거 아니야? 아는 척하는데 이게 딜리트 로우잖아. 이 그래. 무식한 새끼들아. 아니 그거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 알파벳 E가 없습니다. 아 알파벳 A B C D E 아 F가 아니라 E구나. 이 딸이 아니고 이 이 대문자 이 대문자 아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했고 S 트리플 S SS 더블 S S급 A B C D 야 사실 그러면 이거 기준점을 하나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사실 내려봐봐요 밑에 준 자 보면은 와 우선 뭐 아 벌써 시작한 거야? 아니야 우선 그냥 보는 거야 우선 최소 A급 이상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야 근데 이거밖에 없어? 더 추가할 수 더 있겠지? 추가는 되지 뭐. 야 추가를 좀 많이 좀 해줘. 이거 뭐 몇 명 안 되잖아 BJ들. 그거 70명 넘습니다. 70명이 넘는다고 이게? 70명? 와 엄청 많네. 아 그래? 랄프 한 100명 넣어버려라. 그래 우리 기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요거 가지고 한 1시간 하겠는데. 야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 그냥 저 모르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아 기본적으로 우리를 좀 넣고 시작할까요? 그렇죠. 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왜냐면 우리를 넣고 해야지. 뭐 나보다 위, 나보다 아래 이게 재밌지 않을까? 아, 그렇지. 좋은 것 같아. 랄프야 뭐 있어 그 저거 프로필. 네. 우리 그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네. 좋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누구 비하나 이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 아 근데 합법적인 비하는 좀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니까 우리가 좀 이거 하기 전에 그 겉핥기식으로 이제 좀 먼저 봤어요. 예. 자 일단 서윤이부터 갈게요. 난 얘 나오냐? 나 처음에 얘 본명 듣고 아 장난치지 마 웃기려고. 왜? 어? 왜? 아 전윤이잖아. 전윤이. 전윤이가 왜? 전윤이가 왜? 아니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 전윤이? 아니 그 무슨 약간 사극에 나오는 언니 언니 막 이런 느낌이잖아. 아 이름이 전윤이가. 어.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 약간 그런 느낌이 뭐 박아영이라든지 박아영 아니요 그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윤이는 뭐야? 아니 아 그 에이 전윤이? 자 전윤이 전씨구나 아 이제 이해됐네. 아니야 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 느낌으로 아니야 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성이 진짜 나이 많이 처먹었고요. 어 진짜 나이를 너무 많이 처먹었어요. 89년생이라는 게 정말 2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게. 아니 근데 진짜. 그만큼 다 같이 늙어간 거야. 아니 우리가 놀라운 건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3 때 얘가 고1이야. 같은 교복 입고. 근데? 그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나이 차이가 안 난다. 야 근데 성윤이는 진짜 뭔가 좀 아깝다. 7년 이상 뭔가 더 구라를 좀 더 이끌어 더 길게 갔었어야 되는데. 아 나 얘도 아까운 거 같아. 그러니까 사실 너, 외모도 너무 좋잖아. 내 생각에 서윤이가 그런 논란들이나 그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100만 클럽은 우습지 않을까? 최소 300만 클럽 뭐 갈 방송자라고. 야 근데 담배야 그럴 수 있어. 담배 걸린 BJ들도 나중에 뭐 그걸 큰 그런 건 아니야. 큰 나락은 아니야. 약간 포트홀 정도야. 근데 서윤이 같은 경우 그 구라 왜 걸렸냐? 나 잘 기억이 안 나. 사진 찍혔잖아. 놀러 갔는데. 놀러 간 사진 찍혔는데 그게 왜 나이가 나이는 나이는 얘가 그냥 이실 찍고 한 거라고. 아 너무 쫄려가지고 그 순간에 네가 약간 그러니까 그게 왔구나. 이것도 동안 같은 게 왔고. 내가 이것마저 내 입으로 얘기 안 하면 난 돌이킬 수 없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몰아붙이니까 그 폭격당하면서. 아니 그것보다도 아 나중에 또 어차피 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게 한 번에 얘 인생의 6천원... 최대 실수였네. 그, 거기서 그냥 야 너 그게 네 인생의 최대 실수였다. 그래? 그럼 그때 너 그때 그 방송하고 나서 BJ들이 얼마나 조리 돌렸는데 이거 무진장 돌렸어. 서윤법 뭐. 뭐라고 아 잠깐 누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언니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서 BJ들이 은근히 너 엄청 돌렸어. 너 그런 건 없었어? 나이 공개되고 나서 야 너 뭐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 언니 대접해줬는데 나랑 친구였어? 뭐 이렇게 너한테 찐으로 없었어. 없었어? 아 있었어도 그래 그러면 그냥 동갑으로 해 야라고 몇 살 가봤지 내가? 두 살밖에 안 가봤어? 아 두 살밖에 안 가봤어? 양호하네. 야, 그럼 넌 그냥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 거구나. 아니 죄송한데 갈 때 간 거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BJ 아니에요? 맞아. 예, 뭐 오늘 뭐 한물간 BJ 특집이 아니잖아요. 맞아. 네. 왜 자꾸 아니, 우리 둘 아까부터 노잼이네 한물간네 어깨 진짜. 누르면서 치가 아직도 그러면서... 왕성하다고 보여주는 거고. 아니 옛날에 코트가 아니야. 아니, 아니 옛날에 뭐 그 역행할 때 코트 시즌 생각하지 마. 우리 내려서 치 올라가려고. 아 잠깐만 근데 얘가 어디 카테고리 있지? 너 게임이니? 스타지. 게임으로. 그러니까 꼭 보러 갈게 진짜로. 뭘 보러 갈게. 뭐 소리도 좀 쓰고 그래야지. 누가 보면 존나 큰 소리 잘겠네. 꼭 보러 갈게. 아 서현이 방송 못 봤어 갖고. 아니 나 보라밖에 안 보거든. 여 BJ 같지 않은 와, 그렇지. 마인드와 일단 저건 인정. 잠정. 몸매 좋고 꿀리지 않는 외모의 소유자. 진짜 외모는 탑티어 같아. 그래, 진짜로. 여 BJ 같지 않은 마인드와 입담. 맞아. 그 외모랑 좀 다르게 굉장히 털털하고 남자 BJ들이 서윤이 굉장히 편해. 그럼. 보니까 성격 굉장히 털털해가지고. 그리고 철구 딱가리로 오래 지내온 이력이 있음. 얘 장점을 랄프가. 근데 난 딱가리 좋아. 근데 이거 랄프가 준비했는데 랄프가 좀 피곤했어. 랄프가 좀 피곤했어. 왜? 예비군 훈련 갔다 오고 나가지고 또 준비하려고. 아, 저 딱가리라는 워딩을 랄프가 직접 한 거야? 네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시켰지. 사실 서윤이 진짜 철구 딱가리로서 최고의 적이지. 잘하잖아. 아니 근데 난 딱가리가 좋은 게 왜냐면 편해. 그치. 오히려 방송하기 더 편한 것 같아 이제 딱가리니까. 오래 지나니까. 그치. 철구가 또 챙겨준다며 요즘에는 엄청. 그 놀래 때. 철구가 너무 챙겨줘서 얘 왜 이래 뭐 요즘에 이랬대. 어디 아픈 줄 알았어. 걔가 좀 요즘 착해지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좀 착해졌어. 어울리는 사람들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자 단점 볼게요. 몹시 불량함 이렇게 적었는데 불량하다고 이렇게 좀 뭔가 한 줄로 함축적으로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사실 너가 그렇게 뭐 저 온순하진 않잖아. 맞아. 아니 근데 내가 왜 온순해야 돼? 너 내 학창시절 때 좀 놀았니? 아니. 안 놀았어? 아, 놀았으면 내가 나이 걸렸겠지. 아 그랬구나. 왜냐면 놀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강력계 형사님이세요. 아 아버지가 너무 불렀구나. 완전 아, 인천 쪽에 강력계 형사님이셔. 그러니까 놀 수가 없지 아버지가. 아 그랬구나. 그럼 늦바람 난 듯이 약간 좀 그렇게 된 거네 BJ하고 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서윤이가 노는 거 진짜 좋아해. 나는 불량하다는 것보다 나는 그거야. 내가 억울하면은 불량해져. 억울한 불량이잖아요. 뭔 말이야?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나 넘어갈게요. 자 서윤이. 자. 정말
어, 저는요. 아, 나, 어 그래 군이부터 갑시다. 이제 보트 잡아가주시면 제가 있나요? 예, 네, 잠시만요. 예. 네. 네. 자, 군이가 올게요. 인적상 예. 어, 87년 9월 2일생 맞아요. 장점 명실상부 아프리카 최고의 MC. 그죠, 이제 MBC 16기 공채 개그맨 출시. 아, 네. 무한도전에 출연했어? 네, 한 세 번 네 번 나갔죠. 아, 뭐 했어? 그때 예예. 예. 그 김경진 씨 딱까리였어. 아, 딱까리 출신이었구나 어. 오빠도. 아, 나는 근데 진짜 그때 당시에 또 개그야를 막 챙겨봤었단 말이야. 아. 왜냐면은 그 누구지?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 정성호. 어, 정성호 씨가 네. 나와가지고 뭐 누구야? 주영아? 이렇게 하면서 어. 그거 할 때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봤었단 말이야. 근데 개그야에 몇 번 나오셨어요? 저는 거의 글쎄 한 3-4년은 꾸준히 나왔죠. 개그맨들도 그런 거 때문에 받쳐주는 역할. 네, 니주. 리액션. 네. 어, 니주가 있고. 저는 니주도 니주인데 주로 덜덜이를 많이 했어요. 덜덜이. 덜덜이가 이제 전문 용어인데 이제 개그 공트 같은 거 보면은 깡패 역할들 있잖아요. 깡패인데 뭐 뭐야? 아이 뭐 이런 거. 그렇구나. 그런 것도 많이. 사실 개그맨의 그 꿈을 그 갖고 있었을 때 넌 개그맨 되고 싶어서 된 거잖아. 그럼. 어. 그래가지고 노력도 하고 뭔가 너 나름대로 이제 개그맨이 딱 합격하고 어, 나서 아 진짜 뭔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랬었을 텐데 아니 그래도 나는 그 신인 개그맨 못, 어, 치고는 되게 유일하게 단독 코너도 했었어. 아, 나 진짜? 혼자 진행하는 코너. 오. 화면에 나밖에 안 나오는 그게 코너. 그게 뭔데? 아니 안 유명하지. 아. 그럼 말을 하지 마. 아무도 모르는 걸 말해봤자 뭐해. 그때 난 그거 기억나. 무한도전 나오고 내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할 때 얘 저 수염기로 나가지고 노홍철 네. 씨 성대모사 하면서 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맞아요. 크게 어떤 저 저긴 어, 없었어. 그래서 기억 안 나나 봐. 어, 크게 저긴 없었어. 근데 네, 그거는 어, 어. 짧게 얘기하자면 김경진 씨가 너무 짠해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아, 딱가리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 경진이 아직도 그날 기억나는 게 야, 무한도전에서 도라이 콘테스트 한대. 근데 일반인들이 나가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야, 공채 개그맨인데 우리가 그 또라이들 사이에 그러니까 김경진이 거기 나간다 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아. 어, 저 왜 저래요? 형이 너무 기죽어 있는 거야. 아, 형 괜찮았대. 아, 뭐 있었을 때가 형 내가 어. 뭐 도와줄게 뭐 그렇게 해서 도와준 거죠. 네, 그랬었던 거였구나. 네네. 마이크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네네. 네. 자 그리고 네. 수많은 연예인들과 인터뷰 이력이 있으면 여기저기서는 아까 뭐 얘기했었는데 네네. 참 이런 것들이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네. BJ들이랑 좀 확실히 좀 다릅니다. 네. 네. 자, 그 좀 개성이 좀 있고 과거 심심했던 아프리카판에 거대한 종겜의 바람을 부르기 일으킨 적 있음. 그때 이제 최만철 시절 제2의 아~ 전성기라 불릴 만큼 파장이 어마어마했음. 그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진짜 조금밖에 안 가도. 아, 잔잔히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네, 지금도 하면 한 2000달이 잔잔하게 하고 그게 좀 엘든링이었죠? 엘든링이라는 게임 나오고 나서 아, 그 게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품고 엘든링 아, 했었는데 아니요. 저랑 같은 시간대에 예. 2000달이로 싸우고 있더라고. 그렇지. 얘가 1800달이 내가 2200달이. 아, 많이 나오네. 속으로 생각했지. 나이스! 라이벌이네. 어, 아, 서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아~ 어, 서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저는 세키로 뭐 엘든링 이런 소울류는 안 되나 봐요. 그래 게임을 네.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얘가 꽁트를 잘했었어. 맞아. 거기서 오는 약간 괴리감도 있었을 거야. 최고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 그 당시에. 뭐를? 그 곰 사냥 게임 아~ 하면서 브금도 깔고 분장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얘가 기대가 컸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걸 유튜브에 올리니까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올 줄 알았던 거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약간 나름대로 뭐 대도서관님이나 뭐 우아꾼님이나 이런 나. 정도의 어떤 종게임 그 저 그런 아니, 채널의 아니, 그, 규모를 생각했었을 그거지. 텐데 아니 누가 처음부터 그걸 막 꾸준히 해야지 맞잖아. 그렇지. 꾸준히 안 해서 그렇네. 아니 그래서 최만철 따로 채널을 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재미를 좀 아, 팠어? 근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추접해지네요, 스스로. 아니, 왜 팠어? 그냥 뭐 해나가지. 무덤 그래서 해외로 런 때린 거야. 그래서 안 돼가지고 해외로 런 때린 거야. 일생이 계속 도피해요, 도피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네. 방송 켜가지고 시청자들이랑 막 소통하면서 아, 오늘 무슨 게임 할까요? 이러면서 뭐 분장도 많이 했었지. 많이 했었죠. 어, 의자에다 크로마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그 야 대단하다. 난 그때 또 느꼈었어. 한 번씩 기회가 온다니까. 그렇죠. 해야죠. 어, 몇 번씩 기회가 진짜 오는 맞아. 것 같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근데 약간 그 기회가 이제 다 지나가지 않았나. 아니야. 또 올까요? 그런 전. 본인의 수명을 왜 본인이 진단해요? 그래요.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그래. 저는 윤태훈 씨 그 수명이 좀 진단이 되는데요.
저요? 제 수명이요? 실제 수명이요. 아 실제 수명이요. 네. 저 은근히 건강합니다. 그래요? 예. 이 몸으로요? 아주 건강해요. 예. 아니 안 건강할 것 같아. 근데 난 그래도 생각해. 그 죽으면 그만이야. 그건 맞지. 죽으면 그만이야. 별로 크게 그 미련이 없어요. 거짓말. 뭐 그렇고. 자 최군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진짜 최만철이랑 캐릭터로 좀 이제 각광받았었고 네. 그때 진짜 너무 부러웠었지 같이 같은 시간대 방송하는 BJ로서 맞나? 야 얘는 진짜 여러 가지 도전해가지고 나한테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됐었어 진짜로 그랬었고 또 이제 단점 단점이 뭐야? 한 방이 없어. 아 진짜 맞네. 그건 맞다. 진짜 뭔가 한 방이 없어. 아 그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뭔가 다시 꼬꾸라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좀 꾸준하지 않은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아니 왜 안 꾸준해? 글쎄 약간 의지력이 약한 것 같아요 되게. 예. 아 쉽게 질리는구나. 그게 아니라 예예. 얘는 잘 안 될 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우리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청자 찍고 이제 꾸준히 계속 방송하다 보면 방송이 굉장히 익숙하잖아. 근데 오늘은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크게 아 맞아 많이 기운이 다운돼. 맞아 맞아 맞아. 그 일일이비 하는 게 좀 컸어. 잘될 일일이비. 일희일비. 얘한테 그런 거 쓰면 너 진짜 멍청하다. 조울증. 아 조울증. 조울증. 야 너 고등학교 졸업했냐? 나 대학교 4년제 나왔는데. 아 근데 이게 되게 멍청해. 근데 일일비를 왜 몰라? 아니 근데 오빠도 똑똑한 척하는데. 아니 나는 성지고 나왔지만 너보다 똑똑하다. 아니 오빠 맨날 인터넷만 해서 그래. 이상한 거 막 봐서. 그래? 아니 근데 그런 거 봐도 아까 총리 내각제 이런 거 전혀 모르던데. 일본 대통령 얘도 몰라. 그래? 뭘? 총리 내각제. 야 근데 얘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지? 너 대학 거기 나왔니? 나 미술. 아 미술. 미술. 옛날 말로 뭐 잔디 깔아주고 대학 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니야. 그림 그려서. 그래? 내가? 아니 잔디 그림을 그려서 대학을 갔어? 그래? 알겠습니다. 약간 연예인 중에서 좀 솔비 씨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솔비 씨가 최근에 논란이 있었나요? 솔비 씨도 미술하고 약간 맹한 이미지 그런 거 있잖아. 아 맞아 맞아. 얘는 인방판 솔비 같은 느낌. 아 맞네 맞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솔비 씨가 그래도 최근에 작품 되게 인정받고 했죠. 아 근데 나도 그림 그리고 싶지 않아. 그래?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림 그렸어 그때. 대학은 가야 돼. 동양화? 아니? 서양화? 아니? 뭘 그렸어? 그 아그리파나. 아그리파나가 뭐야? 아그리파라고 그 미술 입시생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어려운 어떤 건데? 미술계의 어떤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 소묘. 그러니까 석고소묘인데 석고소묘인데 듣고 얘기하면 아그리파라고 있어. 아, 아니 나도 미술 했어서 갖고 알아. 아 그래? 아 진짜? 나 미술했었지. 나 미술 수영 뭐 못한 거 없었지. 오빠 그러면 항상 오빠는 다 잘하는데 항상 이상하게. 그러니까 나는 잠깐 발만 담그고 그러니까. 빠지는 그런 느낌. 아 수영을 했다고 네가? 어 수영 선수였어. 아니 물에 가라앉는 거 아니야? 돼지도 수영을 했. 듀공 수영 선수였어. 이렇게 하다 가라앉는 거 아니야? 선수 수영 선수였고 초등학교 때 저 전국체전 같은 데 나가고 그랬었어. 나는 성적이 좋았어? 성적 좋았지. 그것 때문에 아니 네가 물에 들어가면 다른 애들이 저 들어갈 물이 없어가지고 아 나오면 물이 넘쳐가지고 윤태우 아니 성적이 좋았는데 성적이 좋았는데 아 그때는 맞다 말라 저병이라고 있어 저병 저병이 제일 나중에 배우고 하는 거 하다가 다리 쥐가 난 거야 위험한데? 다리 쥐가 나고 엄청 먹은 적 있어. 그래갖고 그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접었대니까. 아, 그치 위험한. 그러고 나서 이제 검도하고 그랬었지. 검도를 했다고? 해동 검도. 이 새끼 왜 이렇게 웃냐? 아니 말이 안 돼. 아니야 진짜. 해동 검도. 태권도. 하나도 안 어울려. 검도, 수영, 그러니까 미술. 나한일 선생님의 대한 검도가 있고 뭐 해동 검도. 검도가 두 개. 해동 검도가 나한일 선생님. 아 그래 그래. 아니 나 진짜 해동 음식 말고 해동 검도. 아 진짜 많이 했었어 그래?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학원을 엄청 보내가지고 많이 했었지 이거죠. 정작 노래는 안 했네 어렸을 때? 그럼 노래는 안 했었지. 진짜? 타고난 거구나 노래는. 그래서 신기하다. 뭐 아무튼 뭐 단점이 뭐 본인 같은 경우 한 방이 없으면 근데 저는 저 대체 장점 같아요. 단점이자 뭔가 한 방은 없지만 아니야 아니야 장점 아니야 단점이야. 너무 단점 아니야? 아니 아니요 저는 저게 맞다고 봅니다. 좀 길게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는 그게 있어. 지구력이 좀 딸린다 그래야 되나? 나름대로 자기가 이게 너무 아프리카만 해갖고 얘가 대가리가 굳어진 거야. 왜냐면 좀 더 오래 하고 그랬으면 이 한 방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뭔가 그 입지를 딱 다지려고 하는데 뭔가 다져지는 순간에 뺏기거나 아니면은 약간 런 때리는 아니 어제 내가 봤을 때 술 먹어서 그래. 술 먹어서 내가 이상해졌나 가끔 이상해졌나 아프리카 오래해서 그래.
왜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눈치나 사람들의 그런 걸 너무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어제 8,800달이었는데 오늘 1,600달이 이거 아닌데 빨리 접어야겠다 가버리는 거야. 어. 그런 느낌으로. 아 어, 그래요. 어. 왜냐면 그랬었어. 근데 이채희 누나랑 같이 그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 그 게임 했었어. 네네네. 어 그때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잘 되고 하는데 뭔가 그 다음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아 그, 그렇지 있죠. 네 맞아. 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정확합니다. 잘 될 때 계속 잘 돼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제 방송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 나는 진짜 엄청 기대했대니까 얘 엄청 잘 될 줄 알았어. 거짓말 속으로는. 속으로는. 근데 유튜브 보고 씨겠지. 야 이거 유튜브에서 안 먹히는구나. 아프리카에 사실 종겜이 아, 진짜 최만철 얘기하는 거야? 어 최만철. 아. 어 사실 아프리카 종겜이 많이 죽었잖아. 없어요. 타요가 방송 안 키면 수탁님 타요님 이 두 분밖에 없어갖고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키면서 좀 저기 될 줄 알았었는데 좀 아쉬웠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방이 없음 최근의 단점. 네. 자 저 한번 쓱 볼게요. 이래놓고 내가? 이래놓고 지꺼 멋있게 적어놓은 거 아니야? 어. 볼게요. 자 봅시다 윤태우. 윤태우 노래하는 코스 87년 10월 10일생 10생이네요. 아프리카 10월... 최고의 호사가 솔방의 시. 야 호사가 물어보자. 호사가 뭐야? 어? 몰라. 멍청하대가 대학 나 대학 나오고 학벌이 좋다 그래서 똑똑한 거 절대 아니야. 아니 근데 호사가가 인정? 뭐야? 호사가가 어. 그 알지 그 연주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넘어가 넘어가. 같아. 자 아무튼 자 솔방의 신 타이틀 다수의 플랫폼 유경험자로서 각각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자 솔방의 타이틀은 진짜로 사실 제가 다져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건 인정. 예 원래 사실 솔방의 시초 그리고 정말 최초로 가자면은 뭐 유신님이나 뭐 임범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그 널리 그 알린. 눈깔이 많이가 안 돼. 너, 왜요? 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에이. 아니 근데 오빠가 어. 혼자, 아니, 왜 혼자 잘 놀아. 아 내가? 어. 어. 아니 좀 난 이렇게 혼자 잘 노는 사람 BJ 처음 봐. 아 근데 최근 씨 왜 이렇게 눈탱이가 마탱이가 갔어? 왜요? 아니 뭔가 충혈돼 갖고 눈이 글쎄요? 오늘 방송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아니, 너무 즐기고 있어요. 라이벌이네. 아, 그래? 어. 아니 참... 아니 근데 사실 얘기해 그건 좀 힘들어. 조명이 여기 너무 직방으로 때려가지고 내 각도는 사실 지금 조금 눈이 아프긴 해. 어 조명을 줄일게. 어 잠깐만. 어 이거. 어. 어. 사실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었거든. 너무 직사여서. 우와 어. 이게 그래. 이렇게 된다고? 아 이렇게 하면 좋아. 신기하다. 우와 무슨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진짜 히키코모리네. 그것도 된다니까. 헤이 구글. 뭐 그거 있잖아. 버튼 어. 내려줘 이런 거. 아 진짜? 어. 그러면은 조금만 어. 이렇게 밝게 살짝만 밝게 양해해 할게. 주십시오. 네. 어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합시다. 솔방이신 타이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저는 아까 나는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 왜? 내가 많이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 개인적인 어떤 자생의 힘으로 이렇게 이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나도 있는데 너무 그거에 비해서 덜 나와. 그러면 사고를 치지 말아야지. 풍선도 많이 안 터지고. 와. 맞잖아 잘 돼 가려면 사고 치고. 나중에 되고. 맨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풍선도 그렇고 뭔가 좀 시청자 수도 그렇고 아직 좀 너무 덜 나온다. 아니 윤태훈 씨 근데 나는 요즘에 보면 시청자 많이 보던데요. 당신이 맞아.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생각하시는 요 정도는 좀 내가 찍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 아 오빠 이 정도도 많이 나오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알아. 어. 나 그냥 앉아갖고 어. 뭐 컵라면을 먹건 뭘 하건 어. 좀 재수 없을라나 이런 얘기. 왜 얘기해봐. 왜? 어 난 5천 명은 봤으면 좋겠어. 아니 오빠가 뭔데? 오빠 나? 잘생기지도 않고. 나? 내가 낸데? 내가 낸데? 아니 오빠가 코트인데? 먹방 BJ야. 어. 어? 아니 그 뭐야?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아프리카에서 솔방 5천은 딱 가능한 사람은 다섯 손가락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철구 감스트 아니 그건 아니지. 아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만 달이 넘게 찍고 저기인데 5천 찍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없어요? 솔방으로. 별로 없어 은근. 아 얘기해봐요. 아니 대놔봐요. 자 철구. 자 감스트. 응. 자 봉준. 봉준이. 어. 그리고 나머지 두 명. 너.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5천을 찍어요. 아니 얼마 전에 쇼츠 같은 거 보여주고 하는데 8천 원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는 뭐 했을 때고 내 말 그냥 진짜 솔방 진짜 커피 먹으면서 어. 아 여러분 그냥 혼자 이렇게 소통할 때 어 너처럼 뭐 하는 거야 그냥 어 아 그, 남순이 어 그래 몇 개 안 된다니까 뭐 연보성 몇 명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5천을 네가 찍는다고 하는 말은 즉슨 네가
진짜 이거 지금 아프리카는 이거라니까. 어. 그러니까 목표가 나는 사실 이제 뭐뭐 뭐 먹방을 하건 소통할 때 그래도 한 5천 명 정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아 근데 지금 또 보라라는 여기 카테고리가 많이 죽었어. 근데 맞아. 오빠가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나는 시청자 유지하는 게 되게 그래. 신기하더라고. 그럼 아, 타비제이들이 봤을 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게 뭔데 이런 게 있겠지. 맞아 혼자 진짜 탄탄하다. 왜냐면 또 안 빠지잖아. 맞아. 나는 얘 시청자가 몇 명을 찍는지는 나는 BJ는 나 그게 있어. 몇 명을 최고 찍었는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몇 명에서 얼마나 안 빠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한 번 천 명 찍는 거는 누구나 찍을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꾸준하게 안 빠지는 거? 나는 이런 면에서 걔가 탑이라고 맞아. 보거든. 혼자 잘 놀아. 근데 너 말은 그 숫자가 5천 명 밑으로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꾸준히 뭐 마라탕을 먹든 뭐 자괴감 너무 느껴져. 5천 명 떨어져서 밑으로? 어 그치. 그러니까 초반에는 2월달 3월달에는 그래도 그냥 소통하고 하는데 막 3-4천 보더라고. 그래서 아 좋았다. 그리고 컨텐츠 하고 그럼 어차피 나 하던 거 하니까 우리 카페 보고 뭐 약발방하고 뭐하고 이럴 때 할 때 좀 많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아니 그러면 사고 치지 말던지. 아니야 사고랑 상관없어. 사고 쳐서 더 버는 걸 수도 있어. 아니야 얘는 몰랐던 전국의 마사지 매니아들. 어? 아군이다 독자 엄마 옆에 있어. 마사지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좋게 건데. 좋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 내 살 깎아 먹는 얘기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안 걸린 새끼들이 너무 많아. 아니 그럼요. 걸리면 그럼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욕해. 나는 왜 걸렸을까? 나도. 너는 이미지가 더럽진 않잖아. 아니 난 짜증나. 나도 아니 나는 왜 나는 얘 좀 멋있는 게 뭔지 알아? 남자 사귀면 다 공개해. 아니야 공개 안 한 애들이 더 많아. 아까 얘는 공개하잖아. 공개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 말도 봐봐 눈탱이 마탱이 갔다니까 너 이렇게 지구력이 떨어 너 뭐 피곤해? 아니 근데 나는 오로나미시 하나만 줘봐. 아니 근데 나는 다 걸렸으면 좋겠어. 나만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래 짜증나 씨발 나도 우리가 나쁜 놈인가? 진짜 그럼 괜찮다 이제부터 니네가 그런 콘텐츠를 해라. 근데 그건 팩트인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고 나서 내가 말하고 싶진 않아. 걔 알아서 걸려주길 바래. 그렇지. 바라는 거지. 걸렸을 때 씨 굳는 거지. 야 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얘기 뭐냐면은 우리만 들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야.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는 내 살 깎아 먹기고. 네네네. 진짜 흐뭇해한다. 안 걸렸잖아. 안 걸린 거 많잖아. 아... 저는 안 다니는데. 그래. 저는 네. 아 근데 네, 안 다니는. 아니 어쩌다 씨발 인방판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씨발 왜요? 솔직한 말로다가. 네네네. 아니 사생활이 왜요? 뭔 생각이야? 아 나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사생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란한 사생활이 문제가 된 거죠. 예. 문란한 사생활. 사생활은 말 그대로 사생활 지켜줘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물론 뭐 헐리우드랑 한국이랑은 다르지만 이게 외부로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그런 도덕적인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자숙할 때 그 네. 생각에서 너무 방어 기제가 아니 도덕의 기제가 기제가 아니고 기준이요. 기준이 뭐야? 남에게 이제 피해를 준 예를 들면 면허가 피해를, 없는데 뭐 면허 운전대를 면허 운전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네. 씻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나는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깨끗한 거야 그래도. 아 문제 일으켰죠. 뭐 사회적으로. 뭐 얘 뭐였어? 그 나이를. 아니 나이는 나이? 도의 야 네. 나이는 도의적인 거지. 그런가요? 그치 불법은 아니잖아. 맞아. 구라가 불법은 아니야. 근데 시청자들 기만했다라는 어떤 아, 그런 그건 거지. 잘못한 거지 거짓말해. 아, 알겠습니다. BJ들이랑 너무 관계를 많이 쌓아가지고 오히려 독이 된 거지. 나이 속였다는 게 엄청 돌렸거든 BJ들이. 아 그래? 그치 그런 게 좀 있었지. 나한테 좀 알려줘 누군지. 그런 거 얘기해봤자 뭐해. 네가 지금 뭐 걔네들 복수할 수 있겠어. 뭐 할 수 있겠어. 걔네들이 너가 더 잘 나가. 아니. 아 그래? 아 장난이야 장난. 아무튼 그렇고. 근데 진짜 시대가 좀 많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변했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진짜 이제 뭐 인플루언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 언행 뭐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렇지. 옛날에 무법 천지였어 진짜. 근데 내 생각은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고 생각해. 한참 레카들 많이 나오면서 이제 서로 물어뜯기하고 서로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 레카들도 지금 좀 재미 없어졌을 거야. 왜냐면 한번 싹 물어뜯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이클이 한번 또 돈다고 봐요 이제는. 아니 근데 요즘에는 다 사리고 있어. 그리고 큰 사고가 이제 더 이상 크게 뭐 나올 건 없는 것 같아. 난 재미없어. 집에 뭐 BJ 집에서 이제 대량으로 좀 뭐 대마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게 아니면 웬만한 그렇죠.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럴 거야. 좀 무관심화 되지 않나. 나도 이제 방송 12년 했는데 11년 차에 딱 걸린 거잖아 내 사생활이. 그런가요? 그렇지. 오래 속였네. 그럼
그러네. 많이 해 먹었다. 나보다 오래서 많이 해 먹었다 그래도. 아 이런 거 보면 참 군이가 참 대단해, 그지? 진짜 자기 관리도 잘하고 하, 멋있어 이런 거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저도 안. 뭐야 노 시그널 뜬다. 야 랄프 이거 우리 노 시그널 뜨노? 아 게임 방송으로 갔었구나. 잠깐만. 됐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좀 넘어갑시다. 블라블라 너 좀 넘어가고. 단점이 궁금하네요. 단점. 단점은 이 모든 걸 무마하는 범죄 이력. 예. 범죄. 그쵸.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그러니까 너무 나는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온 것 같아. 업보가 한 번에 와버린 거지. 업보가 아니고 맞아. 업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업보지. 잘못 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카르마처럼 돌아온 거고 미움도 돌아온 거고 남한테 보시다. 쉽게 얘기하고 남한테 남에 아니, 대해서 아니 근데 그런 게 한 번씩은 있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 아니요 제가 아는 윤태현 씨는 아직 안 돌아봤어요. 아. 네, 이 친구 반성 안 했을걸요 아마. 아니 내가 봤을 때 좀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아니 근데 살이 좀 더 쪘죠. 아니 근데 난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반성했고 안 했고를 누가 재단하냐. 아 그쵸 그 뭐 남이 말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나는 엄청 후회하고 사실 그때 벌던 내가 나는 최고점이 사실 그때였어요. 작년이었어요. 작년이었어. 수트 있었고 그리고 저 비서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로 해가지고 저 그냥 뭐 별거 안 해서 최고점이자 풍선도 많이 받았었고 최고점이자 그거네. 그렇지 거기다 또 비글즈도 했었고 범이었네.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를 잡아먹는. 근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늘 할 얘기는 아닌데 내가 나중 되면 꼭 이건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왜 너는 그걸 안 했을까? 뭐? 뭘? 코인을. 나? 나는 그 사람의 회사에 투자를 한 거야. 나는 그 사람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걸 나중에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심층 취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명단에 제가 없었어요. 아니요 명단에 없이 했을 것 같아요. 명단 없이 안 걸린 거죠. 네. 제가 이건 제가 한 일주일 취재해서. 근데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니요. 쫄았어? 당신은 저는 당신만의 가세현이 돼서 당신을 한번 물어 뜯어보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예 너도 가만히 있잖아.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자 뭐 이 모든 걸 무마하는 범죄 이력이라 그러는데. 진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죄수 없을 수 있겠지만 이병헌 씨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 연예계 쪽에서 아니, 뭔가 좀 그런 게 논란이 있었는데. 왜 그런 줄 알아? 오빠는 얼굴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뭐였냐면 인방계 이병헌으로 남고 싶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저는 이런 유명 저는 이런 유명 연예인 관련한 발언에 있어서 빠지겠습니다. 아까 그 좀 여러 가지도 있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능력을 어쨌건 자생하고 그쵸. 돌아오는 거 있어서 그치? 그만큼 자기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실력을 엄청 보여줘야죠. 아니 그러면. 혼자 잘 노는 게 너무 신기해 나는. 이전보다 근데 참 복구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이게 방송하다가도 그렇죠. 아 나 진짜 오늘 존나 재밌는데. 아 근데 이거밖에 안 본다고?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똥이라도 들어와갖고 유동들이 들어와갖고 내 방송에 좀 어떤 그 좀 그걸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말 나와서 그런데 사실 윤태현 씨가 한참 방송 안 하실 때 못 하실 때 시청자들이 이제 코트는 끝났다. 걔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걔 돌아올걸? 그리고 돌아와서도 방송할걸? 그리고 방송하면 시청자 많이 볼걸? 근데 물음표 알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말이 되냐.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 아프리카는 그냥 와서 또 재밌게 찍고 하면 보는 게 아프리카잖아. 아 오빠 풍이 한 난 그걸 얘기한 거지. 그걸 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그런 것들? 시청? 아니 풍은 그래도 괜찮아. 풍을 말고 풍은 내가 항상 그냥 게이지 띄워놓고 나 하루에 만 개만 받아도 된다. 만 개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만 개만 무조건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유지가 됩니다. 하니까 좀 도와주시더라고. 지금도 성재합창단 뭐 하면은 맞아.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성재합창단 잘 복귀하고 나서 지금 5개월 차인데 만 달에 한 번 찍었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빅뱅 노래는 워낙 컸으니까. 그러니까 성재합창단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게 또 저작권이 안 걸리잖아. 왜 안 걸려? 무반주로 하잖아. 쏠쏠하겠네. 무반주로 하잖아. 그래. 근데 나 화장실 갈게. 갔다. 아니 근데 저 저작권 말 나와서 그런데 그거 이후로 음악 유튜브들이 많이 그 생리랄까? 많이 변했어요 생태계가. 예전에는 많이 했잖아. 그지. 예전에는 막 올리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맞아, 너도 에일리시라든지 많이 했잖아. 가수들이랑 많이 했는데. 근데 1도 안 되지, 수익이 이제는. 그치. 어. 그들의 어떤 그 저기로 가버리니까. 어, 그래서 음악 유튜브를 뭔가 한다 그랬을 때 콘텐츠를 할 땐 되게 우선 돈이 안 될 생각을 하고 하니까 힘이 빠지긴 하죠. 예. 창현이 형도 그걸로 좀 고생 좀 했었고. 창현이 형은 요즘 뭐해? 창현이 형 요즘에 카페 하지 않나? 거리 노래방 그거 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어. 그건 모르겠어. 리니지 하나? 리니지 할 거. 어. 창현이 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창현이 형 뒷담 갔어. 그거 이제 복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난 창현이 형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고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 좀 그 죄송하다고 복귀할 때 얘기했었어. 네. 뒷담은 창현이 형 깠어요. 이 새끼는 진짜 안 깠어요. 감수도 안 깠고요. 철구도 안 깠고요. 전기도 안 깠어요. 근데 걔들 왜 깝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억울해. 미친놈. 아, 억울하잖아. 알았어요. 어, 억울해서. 아 근데 창현이 형도 많이 죽었다. 옛날 같으면 너 이러면 창현이 형 시동 울고 왔다 여기. 그 형 옛날 그 창쇼패스 시절이면 안 두려워? 지금도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래도 그 형이랑 진짜 찐으로 사이가 안 좋은 거니까. 어. 아 그래? 어. 아 그치. 어 좀 어쨌건 그랬으니까. 어 뭐 이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인방판이 뭐 어쨌건 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고 그런 거니까 나중에 또 뭐 얼굴 볼 수도 있는 거 그런 거라서. 네네. 이제 별로 크게 감정들이 없어요. 어 그런 면에서는 너도 좀 많이 쿨해졌지. 근데 그건 있어. 날아가고 자숙할 때 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새끼들이 잼 넘는 거, 잼 날리는 거. 뭐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 꼭 너도 그런 거 좀 있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니까 너도 진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아~ 그 시기 때 너랑 일면식도 없고 전혀 관계도 없는 BJ들이 네 언급을 은근슬쩍 하면서 돌리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건 있었지. 어. 첫 타이밍에 굳이 왜 내 언급을 해서 그때는 채팅창에 최만 나와도 군데군데 크크 할 때니까. 그렇지. 약간 그런 것들을 아 일 일 왜 저러나? 굳이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 어. 근데 참 인간이 추접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어제 그 짓 내가 엊그저께 그 짓을 한 것 같네. 누구한테? 나 지금 사과 방송 하고 가야겠다. 잠깐만. 누구한테?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내로남불했어 또? 어 어제 아까 어떤 시청자가 코트야. 그러니까 같은 채팅 계속 하는 거 뭔지 알아? 알지 알지. 어 그거 좀 짜증 나잖아. 그래가지고 코트야 너 그 비열한 삼거리에 대해서 네가 좀 해명 좀 비열한 해라. 삼거리요? 비열한 삼거리 좀 봐줘라. 그래서 했는데 이걸 누군가 또 올렸더라고. 근데 이게 조회수가 지금 2,600인데. 어 뭐야? 어 비열한 삼거리 이건 뭐야? 그러니까 누가 같은 채팅에 쓰는 거야? 유튜브 컨텐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 코트야 너 진짜 비열한 삼거리를 치면 나온다고? 아따가 씨발. 어, 계속 반복한 거야? 어. 한 시청자가 비열한 삼거리 보자 그래 그래 무슨 뭔데? 뭐 뭔데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깡패 새끼도 나오는 유튜브잖아 씨발 내가 제일 극혐하는 거 아 안 봐 씨발 어 야 저딴 거 보면서 뭘 CCBB를 가려달래 개더러운 전직 깡패 새끼도 나오는 거잖아 어 아 이거 해가지고 누가 또 이렇게 저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볼이 될 수 있어 비열한 삼거리에 나오시는 그 전직 깡패분들이 아, 보고 나서 진짜 건달분들이야? 그러니까 김영인 씨 알지? 알지 개그맨 김영인 알지 선배님 어 아 김영인 선배님이랑 좀 그거 있어? 너 좀 없어 아 연락 왜 해줘? 왜 해주면 좋지 아니 왜 네가 사과 아, 예전에 내가 또 유상무 아저씨 까갖고 너 그때 그 저 연결자리 네가 깐 사람이 누구야? 아 저 그만 좀 까 미친놈아 아니 아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지 나 왜 이러지? 아, 오빠 밖에 나. 근데 뭘 사과하고 싶은 거야? 전직 깡패분들이 맞다며.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아, 아. 제 3자가 안 친한데 언급한 거에 대해서. 그럼 말을 하지 마. 처음부터. 아. 아니 근데 전 내용은 싹 다 잘라버리고 저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미친놈 같잖아. 아니 그러면 저 사이코 같지 않아? 아니 오빠 밖에 나가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이제 비열한 상거리라는 컨텐츠를 찍는 그 저기 그 이제 전직 그 저기 조폭분들 그분들 지금 어쨌건 지금 유튜브로 해가지고 어쨌건 컨텐츠 만들면서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러잖아 선한 영향력은 아닌가? 아 근데 나는 이거 있어서 이제 그냥 또 내 개인 소신발을 하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전직 그 건달분들이 방송을 하고 뭐 유튜브를 하는 건 개인 자유인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좀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 예를 들면 뭐 썰이라든지 뭐 깜빵에서 먹었던 무슨 음식들 그런 거 있잖아. 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피해자가 있어서 죄를 받은 거잖아. 벌을 받은 거잖아. 근데 그런 영상을 만약에 내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라고 맞아, 생각한다면 진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할 자세가 맞을까? 난 개인적으로는 동갑이지만 진짜 이런 얘기할 때는 좀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든 뭐든 난 그건 상관없어. 왜냐면 자유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걸 좀 배워야 돼. 아니, 그런, 맞아. 개인적으로는 어, 그런 아, 오빠는 너무 생 야,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말해. 이런 얘기를 해 갖고 인정인정이 딱 올라오게 만드냐. 아, 이거 난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누구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친구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든 BJ 모든 스트리머 분들한테 말 잘해. 예. 아니 뭐야? 아 이분 죽겠어. 말 잘하자. 아니 마무리 잘하지 않냐? 아, 멘트 진짜 잘 쳐. 어, 그러니까 난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아까 한 발언에서 새끼야는 좀 문제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 이 개더러운 새끼들이라고 했잖아. 아 그런 걸 했었어? 그건 좀 심했다. 개더러운 전직 깡패 새끼들 나오는 거잖아. 아, 그래. 그래 그렇게까지는 어. 하지 마. 그냥 전직. 그러니까 어. 봐봐 이분들 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 역으로 따져봤을 때 원래는 난 이런 거 출처 노래하는 것도 끌려. 왜 그렇게까지 가? 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 약간 이게 이분들이 만약에 김영인 씨라든지 이런 제작자들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쁘지 지금 아, 어쨌건 손 털고 지금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아니 건데? 내 생각은 또 달라 이거를 기분 나빠할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겠지 애초에 그 배우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모여서 이걸 했을 땐 야 우리가 이거 하면 별의별로 먹을 텐데 라는 걸 다 감안하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히 먹지 말아야 할 욕을 먹은 거 맞는데 네가 그랬다고 해서 야 이 새끼 죽일까? 그러진 않지 맞아 오빠 신경 안 써 어. 아 진짜? 당연하지 거대한 사람은 아니잖아 야라 이 씨발 깡패 새끼들 이 더러운 개깡패에서 꺼져 이 씨발 인방판에서 꺼지고 씨발 유튜브에서 꺼져 이 깡패 새끼들 미친놈인가 봐 더러운 새끼들 신새끼가 실드 쳐주면은 어. 시민들 건드리 오빠 밖에 나가지 마. 아니 깡패 새끼들 왜 빨아주는 거야? 안 나가니까. 아니, 진짜로. 아, 그나마 나가서도 안 잡히려고 오빠 있잖아. 차면 문 열고 올까봐. 또 왔잖아. 아,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네. 콘텐츠 시작할게요. 네네네. 예. 아우 입 많이 털었네. 갑시다. 라이프야. 임마 지금 담배 피러 갔다. 어, 담배 피고 어, 오면은 이거 좀 하는 거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뭘 할 거였냐면은 어쨌건 뭐 서현이나 군이나 저나 이렇게 방송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네. 이 저 아프리카 BJ들에 대한 어떤 그 서열 나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판도라의 상자 시즌 2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놓고 하는 거니까 티어표 아 그리고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시청자들이 보는 BJ의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쵸. 우리는 동료 BJ로서 보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해 왜냐면 업계 종사자잖아 우리는 그건 맞죠 네, 우리가 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평가들이 좀 더 그러니까 예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축구선수로 치면은 팬들이 뽑은 최고의 축구선수들이지만 같이 뛰었던 어, 그렇지. 예를 들면 루니가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 최고의 베스트를 뽑잖아 어. 근데 그게 누굴 까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좋았던 걸 뽑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 이야 아, 진짜 많이 읽었지 비유를 진짜 잘한다니까 맞아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 아니, 책 안 읽었지 인터넷으로만 배웠지 아닙니다 어, 난 좀 그래 어, 난 좀 어. 그렇지 어, 나도 책 안 읽었어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